할미꽃 전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젊은 시절을 자식 없이 외롭게 살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뒤늦게 늦둥이 아들을 하나 얻었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는 것은 보고 죽어야 할 텐데. 휴, 이 아이가 클 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서 뒷바라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늦은 나이에 자식을 얻고 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걱정이 많았지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어느덧 아들이 장가된 아이가 되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들을 착하고 예쁜 아가씨와 짝지어 주었지요. 허허, 이제 손주만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착하고 부지런한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를 받으며 하루하루가 행복했답니다. 게다가 이듬해인 며느리가 예쁜 손녀까지 낳게 되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 딸 둘을 더 낳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새 손녀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집안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우린 참 복도 많군요. 착한 아들과 며느리, 게다가 이렇게 예쁜 손녀가 셋이나 있으니 부러울 게 없잖아요. 이젠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런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도 생각지 않은 불행이 닥쳐왔어요. 어느 해 마을에 돌림병이 돌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그만 돌림병에 걸려 죽고 말았던 거지요. 게다가 할아버지마저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에 못 이겨 병이 나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영감, 정신 차리세요. 영감마저 죽으면 어린 손녀들만 데리고 나는 어쩌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지만 다음해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린 손녀들과 늙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할머니는 목 놓아 울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어린 손녀 셋과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부모 없는 어린 것들을 키우려면 내가 힘을 내야 해. 무슨 일이든지 해서 어린 것들을 먹여 살려야지. 허기져 우는 어린 손녀들을 보며 할머니는 용기를 냈어요. 늙은 몸이었지만 할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지요.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이면 남의 집 싹바나지를 하며 손녀들의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할머니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손녀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 어느새 예쁜 처녀들이 되었어요. 손녀들도 할머니를 닮아 착하고 부지런했지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밭을 맬게요. 잠깐이라도 쉬세요. 첫째 손녀는 밭일을 잘 거들었어요. 할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둘째 손녀는 집안일을 잘 보살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은 셋째 손녀였지요. 할머니,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다리도 아프시죠? 셋째 손녀는 항상 할머니 곁을 지키며 잔심부름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할머니는 착한 손녀들이 너무도 대견해서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답니다. 착한 내 새끼들. 어서 돈을 모아 시집 보낼 미천을 마련해야지. 이제 시집만 보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할머니는 손녀들을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세월은 흘러 어느덧 첫째 손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할머니의 손녀들이 착하고 부지런하다는 소문을 듣고 좋은 집안에서도 청혼을 해왔지요. 마침내 첫째 손녀는 이웃마을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얼마 되지 않는 밭의 일부를 팔아 손녀의 혼례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밭을 팔면 할머니와 동생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건 네 몫이야. 동생들과 내 먹을거리는 다 남겨두었으니 걱정 말거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는 첫째 손녀를 달랬어요. 비록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혹시라도 손녀가 걱정할까봐 할머니는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그 후 2년의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둘째 손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둘째 손녀도 이웃마을로 시집가게 되었지요. 이번에도 할머니는 나머지 밭을 팔아 둘째 손녀의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밭을 모두 파시면 할머니와 막내는 어떻게 살아요? 전 시집가지 않을래요. 둘째 손녀가 말했어요. 걱정 말아라, 얘야. 그동안 삭바느질을 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모였으니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우리 걱정은 말고 부디 시집가서 잘 살거라. 둘째 손녀마저 시집을 보내고 나니 이제 할머니에겐 일을 할 밭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셋째를 시집 보내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할머니는 밤낮으로 삭바느질을 하며 돈을 모아야 했어요. 해가 바뀌자 셋째 손녀에게도 청혼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전 시집가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어요. 저마저 떠나고 나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전 할머니를 혼자 두고는 도저히 시집을 갈 수 없어요. 홀로 남을 할머니 생각에 손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럴 수는 없다. 나 때문에 네가 시집을 가지 않겠다니 그건 안 될 말이야. 싫어요. 전 할머니 곁에서 영원히 살겠어요. 손녀는 계속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너를 시집 보내지 않고는 나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단다. 네 아비와 어미가 죽을 때 난 너희들을 잘 키워 좋은 곳에 시집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어. 이제 너만 시집을 보내게 되면 나도 여한이 없단다. 늙은 할미의 소원이니 들어다오. 할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셋째 손녀도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신랑은 비록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농부였답니다. 할머니는 삭바느질로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손녀의 혼례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시집을 가면서도 셋째 손녀는 할머니 걱정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 걱정은 마라. 아직 힘이 있으니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단다. 할머니는 떠나가는 손녀를 웃음으로 보내주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한 푼의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이제야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젠 정말 죽어도 한이 없어. 새 손녀를 시집 보내고 나니 할머니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의욕을 잊고 말았어요. 그동안 힘겹게 살아온 이유가 바로 새 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서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새 손녀들이 보고 싶어 날마다 눈시울을 적셨답니다. 우리 손녀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려나? 아픈 곳은 없겠지.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할머니는 병이 들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잘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봐야 할 텐데. 할머니는 아픈 중에도 손녀들 걱정뿐이었어요. 하지만 시집간 손녀들은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옛날엔 여자가 한 번 시집을 가면 친정 나들이를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안 되겠다. 더 기운이 빠져 못 일어나기 전에 내가 가서 아이들을 한번 보고 와야겠어.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마침 겨울이라 찬바람이 매서운 날씨였지요.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딜 가세요? 날씨가 풀리거든 가시지 않고요. 마을 아낙네들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뜻을 꺾지 않았어요. 내년 봄이면 내 몸이 더 나빠질 거야. 그럼 다시는 우리 손녀들을 볼 수 없겠지. 그래도 기운이 남아있을 때 그 아이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다오. 아이들도 이렇게 걸어다니는 내 모습을 보고 나면 늙은 할미 걱정은 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결국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길을 떠났지요. 맨 처음 간 곳은 첫째의 손녀 집이었어요. 찬바람 속을 헤치며 고개를 건너온 할머니는 무척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답니다. 얘야, 그동안 잘 지냈느냐? 할머니를 본 첫째 손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소식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단다. 그런데 어쩌죠?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경황이 없네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 집에 가 계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찾아뵐게요. 나는 괜찮다. 네 얼굴을 봤으니 이제 됐구나. 걱정 말아라. 할머니는 서글프게 웃으며 첫째 손녀의 집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다시 찬바람 속을 헤치며 둘째 손녀의 집으로 향했지요. 둘째 손녀의 집은 더 멀리 있어서 할머니는 며칠 동안이나 걸어가야 했어요. 힘겨운 몸을 이끌고 할머니가 둘째 손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손녀는 마침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아니,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네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단다. 할머니를 보자 손녀는 너무도 반가웠지만 외출을 하려던 참이라 시간이 없었답니다. 할머니, 어쩌면 좋아요? 마침 큰 댁에 제사가 있어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네 얼굴을 봤으면 되었지 뭐. 내 걱정은 마라. 할머니는 둘째 손녀가 걱정할까봐 황급히 집을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이제 할머니는 걸음을 걷기도 힘들 만큼 지쳐버렸어요. 게다가 하늘에선 한방눈까지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를 어쩌나, 셋째 아이의 집은 아직도 멀었으니. 가난한 농부의 집으로 시집을 간 셋째 손녀가 누구보다도 걱정스러웠던 할머니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셋째 아이만 보고 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지. 할머니는 안간 힘을 다해 셋째가 사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까지 올라갔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심한 추위 속에서 정신마저 흐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가엾은 것, 가난한 집
집에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우리 셋째 아이는 내가 꼭 만나봐야 하는데.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서려 했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할머니는 곧 눈 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할머니의 몸은 차가운 눈 속에서 얼어가고 말았어요. 그날 밤 셋째 손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어요. 이상한 꿈이네.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안 되겠어. 할머니를 찾아가 봐야지. 이튿날 셋째 손녀가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어요. 할머니, 이게 어쩐 일이에요? 셋째 손녀는 눈 위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지요. 하지만 그땐 이미 할머니의 몸이 싸늘하게 얼어버린 후였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아무리 울며 후회해도 죽은 할머니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새 손녀는 할머니가 쓰러진 고갯마루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니를 묻어드렸답니다. 이듬해 봄 할머니의 무덤 위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났어요. 셋째 손녀의 마을을 향해 허리가 굽은 그 꽃은 마치 할머니의 모습 같았지요. 죽어서도 손녀들을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한 송이 꽃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